눈물났어 그거. 세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선배가 밖에 있는데. 원래 제가 항상 진화년까지 갖고 와서 원래 맨날 제가 진화년과 생경한 모함이에요. 아, 방 비밀번호 바꾸겠다. 너 내가 진짜 바꾼다 비밀번호. 말 진짜 안 들어요. 선우아. 네 형. 해명할 게 나왔다. 말을 되게 안 들으신다고. 저는 남들이 다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제 입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변 형들한테 다 인터뷰를 한번 해보시면. 아! 그거 뭐야? 크로플. 크루아상. 야, 크로플 좀 얘기해야지. 시켜준 니 것까지. 크로플은 크로플인가? 그건 어떻게 시켜요? 아, 이거 선수 판정인데. 아이고. 내가 배운 게 창진이한테 이런 거밖에 배운 게 없어가지고. 어쨌든 훈이가 보내주는 거야. 훈아 잘 먹게. 너 때문에 오늘 경기 이길 수 있겠다. 선생님 잘 지내고 있니? 그립다. 야, 크로플 두 개만 넣어라. 아씨. 저 혹시 세 개. 크로플 세 개 더 되나요 지금? 세 개 바로 드릴까요? 예, 제가 달래요. 어, 네네. 아, 네가 달라 했잖아, 맞죠? 오늘 성우의 러브하우스 가시죠. 가자, 가자. 아, 성우 방. 아, 좋다. 아. 성우방이 그래도 깔끔하더라고요. 2방 들어가, 2방이 제일 좋아. 자, 성우의 로브하우스를 공개합니다. 여기가 제일 본 것 같아요. 오. 야, 안에 빨리 들어오셔야죠. 한번 선수 선수가 현지 선수 방이 제일 더럽다던데. 제일 더러워, 진짜 제일 더러워. 야, 나 어떻게 방 꼬라지 그렇게 쓴 나는. 상상할 수가 없어. 진짜 안 돼. 진짜. 아? 여기요. 아니, 통으로 주시는 거 아니야? 노. 이 비타민계 에르메스 아닙니까? 한 방 노력. 왜 이렇게 했어? 왜 이겼지? 야, 이거 진 사람이 커피 들고 오게 하자. 나가. 진 사람 커피 들고 오기다. 못 뒀잖아, 그치야? 찍어주셔야 되는데 꼭 영상을 남겨주세요. 저 그분도 찍 경기 끝나 바로 가시나? 경기 보고 가시겠죠? 근데 안전빵으로 하려면은 시트했을 때 찍어야 돼. 시트했을 때 근데 어떻게 찍어? 경기 전에 옆에서 옆에서 알려주는 찍혀요 시트. 가가지고 이렇게. 누가 찍어주는 내 카메라에. 아, 대기실이 따로 있어. 아, 대기실 따로 있어요? 자연스럽게 형한테 사인 받으러 가. 근데 경기 끝나고 근데 자연스럽게 약간 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자연스럽게 같이 만나서 어. 이게 무슨 이게 말이 되냐 약간 그러고 보다가 너무 돼 있어가지고 내려볼까? 아 이게 지금 공이 손에 안 잡혀. 시타로 오셔가지고 3점 대회까지 어쩌다 보니 아.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 네. 자신이 없어요. 원래 둘 다 농구를 진짜 좋아해서 네. 농구도 얘기도 진짜 많이 하고 한번 같이 경기 보러 오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좋아요. 20개 쏘는데 혹시 몇 개 정도 넣으실 것 같아요? 두 개? 두 개 넣으면 성공이지 않을까? 아, 나 두 개 넣으면 저 만족해요. 두 개 넣으면 찍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만나러 가볼래요? 어? 있어요? 있어.
제가 너무 팬이어가지고. 다시 한번 찍고 싶어. 잘 보셨다. 아유, 감사합니다. 두 분이 원래 공부 좋아하신다 하시더라고요. 이제요. 네? 소승 찾았어요? 아, 성덕 성덕. 아, 너 가벼워 보인다? 아, 가벼워 보인다. 입이 가벼워졌어. 그러니까, 아이씨. 잘 편집해서. 모르세요, 한승연애를? 아, 나 한승연애 알아. 나도. 분들이랑 아, 약간 그 사진 찍어가지고 약간 오늘 내용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아, 오늘 나오죠. 제 분량이? 네. 아. 너무 좋아하는 거, 그것 좀 내가 너무 좋아했다. 맞죠? 근데 뭐 어떻게 이게 너무 좋아했는데. 나 너무 막 좋아해가지고. 아, 이게 좀. 나도 사진 아니, 찍을 수 있나? 찍을 수 있죠? 근데 자,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네, 어, 진짜 그런 경기 있습니다. 어, 소개 신고 감사합니다. 아, 너무 떨려요. 망했어요. 원너도 괜찮다고 해주세요. 이러면 좋아요. 지금 약간 자존심 버리고 또 앞에 가서 던져도 돼요. 아, 아닙니다. 뒤에서 던지면 던지지. 아, 역시 자존심.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3, 2, 1, 쏘세요! 아, 아닙니다. 뒤에서 던지면 던지지. 저희가 팬이에요. 사진 찍어. 아, 들지 마. 저도요. 저도요. 사인. 아, 저 감동 되네. 그러네요. 귀여워. 자,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 지금 들어야 되겠어요. 들어야지.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에서 농구 동아리 하고 있는 최광원이라고 합니다. 작년 때 똑같은 그 바디프렌즈
이벤트 때 참가했었는데 그때 예선 탈락했거든요. 너무 떨려서 이번에 최대한 떨지 않고 자신 있게 쏘자는 마음으로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라이즈 학생들한테 한번 한마디 할 수 있나요? 저희도 3점수 연습 열심히 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 이벤트 참가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열심히 연습하자. 잘 싸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